에이핑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슬라이브에도 에이핑크가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또 오늘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판다 분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저희가 또 방금 전에 곡 내용 중에 보면요, 맨정신도 아닌데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오늘 행사에 정말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솔직히 지금 맨정신이 아니라서 아하, 정말 큰일이 났네요. 맨정신 아니게 즐길 수 있으시죠 여러분? 방금 전에 일도 없어 목소리가 약간 작았는데 약간 아쉬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좀 더 크게 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네요. 네. 일단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다음 곡, 네, 아직 몇 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즐겨주세요. 네, 저쪽 뒤에 앉아서 보고 계신 분들도 네, 앉아서라도 같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곡 내가 설렐 수 있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내가 여기서 가장 많이 먹었다 손 얼마나 드셨어요? 네? 불굴의 정신으로 먹었다고요? 뭐라고요? 몰골! 몰골로는 오늘 제일 많이 마셨다. 다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네. 몇 잔 드셨어요? 거기 키 크신 남자분 손목에 어제 클럽에 다녀오신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하고 계시는. 얼마나 드셨어요? 10병 드셨대요. 10병이요? 말도 안 돼! 30병이요? 저렇게 정말 맨정신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시네. 네. 또 있으신가요? 여기 핑크 색깔 옷 입은 언니신가? 얼마나 드셨어요? 에이핑크 사랑하는 만큼 드셨대요. 아하. 네, 저거 소주 한 잔도 못 드신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저희 응원해주시고 또 여기 축제를 즐기러 와주셨는데요. 솔직히 너무 과도한 음주는 좋지 않으니, 네, 참이슬에서 좋아할 정도로만 과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2019 이슬라이브 페스티벌 관객분들을 위해 정식으로 단체 인사 한 번과 개인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리더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에이핑크 분들 위해서 또 에이핑크 팬클럽이죠. 네, 판다 분들도 오시고. 예. 자, 그리고 또 에이핑크 봄으로 오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네. 와. 감사 인사를 우리 초롱씨가 대표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음주가무가 공존하는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이것만큼 좋은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 좋아요. 합법적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같이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또 눈을 맞추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끝까지 안전하게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에이핑크가 올해 데뷔가 8년차잖아요. 네. 네. 정말 수많은 히트곡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네. 그 이슬라이브에서 보여주셨던 네. 그 파이브가 네.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그렇게 흥이 많으세요, 범희 씨? 네. 네. 저희 멤버들이 다 원래도 흥이 많은데, 그때는 네. 또 참이슬이 조금 들어가니까 또 편안해지고 이래서 더 즐겁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면 특히나 저 은지 씨가 네. 참이슬을 병째로 네. 나발을 드셨는데, 네. 네. 병째로 드셨는데, 네. 네. 저한테 팬분들
팬분들이 네네. 저한테 제가 아, 저 술 잘 못 마셔요. 없어서 못 마셔요. 이런 멘트를 저한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술 잘 없어서 못 먹는 이미지가 생겨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럼 혹시나 그 여섯 분 중에서 술을 가장 잘 마시는 멤버가 누구죠? 은지랑 하영이? 아하. 막내랑 은지 씨랑 하영 씨. 네. 아우 술 잘 마. 하영이가 거의 잘 마시는데. 하영이 은근히 못 마셔. 못 마셔요 하영이. 아 이게. 아 네. 안 좋은 추억 떠오르긴 하는데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멤버들이랑 있으면 정신 취하고 네. 정신 차리고 있어서 네. 단체로 있을 때는 좀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멤버들 앞에서 실수하면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네. 근데 개개인으로 이렇게 한 명씩 마실 때는 좀 약해지더라고요. 네, 많이 약하시더라고요. 네. 네. 다음 질문이 에피소드였는데 네. 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대답해 주시네요. 네, 네, 네. 네, 정말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슬라이브 페스티벌만의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양자택일입니다. 각자 그 마이크에 대시고 네. 자기가 어느 네. 쪽인지 네. 하나 둘 셋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자, 나는 숨쉬 없는 깨끗한 다음날 위해 소주만 마신다. 아니면 자 치킨도 반반이 되죠. 나는 소맥으로 마신다. 자 하나 둘 셋 소맥. 잠깐 소주만 하신 분이 누구죠? 두 분 소주만 하시고 나머지는 소맥. 네, 저희가 술을 네. 사실 잘 못해가지고 네. 네, 아직 네, 조금 타먹어야지 조금 마실 수 있어요. 아, A 누구예요? A 누굽니까? 자 그러면은 여섯 분이 이렇게 아 저 네 분이 소맥을 즐기시는데 네. 소맥 담당은 누구죠? 대체로 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은지씨가 네네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네. 술을 마신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자 인생은 직진이다 원샷파 아니면 천천히 즐겁게 음미한다 음미파. 자 하나 둘 셋 음미파. 다시 하나 둘 셋 음미파. 아, 왜 이렇게 갈리죠? 네. 네 어렵게 8년 차로 이끌어 왔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또 우리 벌금 분들에게 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왜요? 네 왜요? 아,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 다 성인이라서 괜찮습니다. 네.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저희 조금만 앞으로 갈까요? 아, 조금만.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네. 근데 이제 그 인터뷰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끝났어요. 끝이 나서 유감이네요. 오빠 뭐 사담으로 네. 물어볼 건 없으세요? 사담으로? 아, 네. 사담으로. 몇 시 오빠는 줄... 오빠는 네. 그러면 직진파세요? 아니면 우회전파세요? 아, 저는 직진파죠. 아하. 네. 아. 자, 그 여섯 분 중에 술을 마시면 마지막까지 남는 멤버. 남주. 아, 그래요? 남주. 뭐 잘 못 먹어도 끝까지 있어요. 아. 네. 아, 뭐요?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네. 반칙이죠. 아, 반칙이요? 네. 반칙이죠. 아니, 안 마시고 끝까지 네. 흥 넘치게 있죠.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옆 사람 약간 부추기는. 네. 흥이 그런... 제일 많은 멤버가. 봄이랑 남주. 봄이는 아, 술을 안 마셔도 마신 것처럼 잘 네. 놀 수 있어요. 와, 아, 너무 감사드린 게, 또 질문이 끝나는데도 이렇게 본인들이. 네. 여러분 잊고 싶어요. 싫다 싫어요? 왜 되게 싫은 표정이지? 왜 되게 싫으신 표정이에요? 너무 좋죠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예요 진짜. 아 정말요? 아니, 솔직히 네. 오늘 이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네, 재밌어요. 재밌죠? 아 저는 솔직히 무대하면서 여기 앞에 병 몇 번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엉뚱하고요. 여기 새로 아니야. 나온 저기 저 맥주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실수하는 가수분들이 좀 계셔서 아, 네. 저희가 오늘 사전에 참여했습니다. 네. 네. 아쉽네요. 가시기 전에 그냥 옷 편하게 갈아입고 모자 쓰고 여기 포장마차가 많이 있어요. 좀 즐기다 가시는 것도 아, 네.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고 오늘 2019 이슬 라이브 페스티벌을 꾸며주신 우리 에이핑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